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로또를 부르는 꿈 10가지! 어떤 꿈이 로또 1등을 부르는지 영상을 통해서 확인해보세요. 채널 고정! 첫 번째, 집에 불이 나는 꿈. 본인 집, 친구 집, 친척 집. 불이 크게 나면은 길몽 중에 길몽이라고 합니다. 불 나는 게 좋은 꿈이군요. 두 번째, 잘 자란 무가 집안에 가득한 꿈. 깨끗한 물에 물을 씻거나 아니면은 밭에서 싱싱한 물을 뽑는 꿈, 이런 게 좋다고 합니다. 약간 태몽 같기도 한데. 그러게요. 한 번도 안 꿔봤어요. 물을 뽑고 싶네요. 세 번째, 머리에 총 맞는 꿈. 이 꿈은 주변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꿈이라고 합니다. 뭐 사랑, 명예, 재물. 네 번째, 조상님이 등장하는 꿈.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네네, 맞아요. 갑자기 조상님이 딱 나타나서 숫자를 알려주거나 냉큼 받아 적어야죠. 그쵸, 그쵸. 다섯 번째, 새쌍둥이를 낳는 것을 보는 꿈. 재물운이 두 배 이상으로 올라가는 꿈이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쌍둥이, 그냥 쌍둥이도 아니고 새쌍둥이니까 재물운이 두 배, 세 배로 홍충하는 것 같아요. 여섯 번째, 칼에 찔려 피투성이가 되는 꿈. 꿈에서 피를 보거나 피를 흘리면 좋다고 하는데 거기에 해당되는 꿈 같네요. 일곱 번째, 하늘을 나는 꿈. 저는 자주 꿨었어요. 저도. 근데 왜 로또가 안 되지? 그러게요. 여덟 번째, 똥 꿈. 똥 중에서도 황금똥이 그렇게 좋다고 하고 똥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합니다. 아홉 번째, 물에 관련된 꿈. 맑고 넓은 바다를 헤엄치는 꿈이 그렇게 좋다고 합니다. 근데 상상만 해도 그냥 꿈이 아니더라도 너무 기분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열 번째, 유명인이 나오는 꿈. 여기서 유명인이라고 하면은 뭐 대통령님이나 네. 뭐 연예인들, 우리가 알 법한 그런 유명한. 저는 뭐 대통령도 나왔었고. 저도. 뭐 유명한 사람들 많이 나왔는데. 그러게요. 대체 왜 1등이 안 될까요? 지금까지 로또 1등을 부르는 꿈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여러분 모두, 우리 모두 로또에 됐으면 좋겠어서 한번 네, 고민을 해봤습니다. 누구나 다 1등이 되면은 당첨금이 적어지니까 이번 주는 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아, 네. 그럼 그 다음 주는 제가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재미있는 영상을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더 많은 재미있는 영상을 계속 보고 싶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꼭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